네,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도가 노출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의 경우 전일까지 8거래의 연속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1997년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특별한 시장 악재는 부재했지만 그간 상승폭이 높았던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증시는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간 2배 가까이 상승하며 시총순위 5위권에 진입한 테슬라는 이날 12% 하락했습니다. 대형주의 큰 폭 조정으로 인해 지수 전반은 하방 압력에 노출됐습니다. S&P 500은 전일 대비 0.35%, 다우는 0.31%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0.6%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0.07% 내리면서 약 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6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마존이 2.5%, 애플이 0.3% 상승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0.3%, 0.1%씩 내렸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1% 전후의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체 상승을 주도했던 AMD와 엔비디아는 이날 1% 미만의 조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은 각각 1.4%, 0.9%씩 올랐습니다. 전일 견조한 실적을 공개한 메타버스 관련 업체 로블록스는 40%가 넘는 1일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페이팔은 올해 실적 전망치를 자체적으로 하향한 탓에 10.4% 내렸습니다. 한편 제네럴 일렉트릭의 경우 에너지와 항공 그리고 헬스케어 업체로 3분할한다는 공시를 발표하며 이날 2.7%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함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0.5%를 상회했습니다. 전년비 기준으로는 8.6% 급등하며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단 이날 시장 금리는 장단기 금리 모두 내림세로 반응한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6BP가량 하락하며 1.43% 선에서 마감했고 2년물 금리는 3BP가 하락하며 0.41%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금리 하락 영향으로 이날 달러 인덱스 또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틸리티 섹터가 0.4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재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테슬라가 포함된 경기 소비재와 금융, 그리고 IT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올해 들어 가장 오랜 기간 3천선 이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바닥을 다져왔고 매크로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